네, 이번 추도식은 노무현 재단이 주도했지만 정작 유시민 이사장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된 정치 복귀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 하나로 꼽히죠. 모친의 빈소에는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모친 서동필 여사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유 이사장은 어머니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못 가게 붙잡으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위로하러 오실 필요는 없다며 팬클럽 사이트에 글까지 올렸지만 조문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유시민 이사장하고 저하고 형제처럼 지내고 그랬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 유은혜 사회부 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대부분 다 알아요. 유시민 씨도 그죠? 옛날 희망대학교 소장을 저 기분을 했고. 따로 애들이 어떤 형태로든 평화시 때문에.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를 요청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히 정책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저는 이제 유시민 선배한테 말을 아껴요. 네, 말을 아껴야 돼요. 모친의 빈소는 문재인 대통령 조화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근조기들로 채워졌습니다. 서동필 여사가 말하고 유 이사장을 비롯한 자식들이 쓴 책, 남의 눈에 꽃이 되어라가 답례품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